동네 분들이 네. 좋다 이거죠. 아, 좋다고. 모양도 좋고. 네. 그래서 이제 아니 나도 내년에 FMC 농법을 한번 해볼란다. 네, 안녕하세요. 이팜TV입니다. 지난 8월 8일 날 촬영했던 상아파트 다시 왔는데 이제 깔이 들어와가지고 벌써 수확할 때가 됐어요.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첫 번째로 수확하고 있는 무주 사과 농장이고 품종은 홍로입니다. 꼭다리가 굴곡이 없이 이렇게 부사, 후지 이것처럼 이쁘게 나왔어요. 아 정말 맛은 어떨까? 오늘 그 어린이 체험단이 있어가지고 그 체험을 한 맛을 한번 또 검증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그 새로 쓰기로 한 분이 몇 분 있어요. 아, 계세요? 네. 왜냐면 왔다 갔다 많이 이렇게 자기가 보잖아. 이 모양 자체가 네. 이쁘잖아요. 네. 사과가. 네. 아주 전형적인 사과야. 이거를 홍로라고 볼 수가 없지. 홍로는 어떻죠? 우리 거 농법을 안고 네. 자기 나름대로 또 하는 데인데 네. 이 차이에요, 이 차이. 아. 이렇게 밑으로, 밑으로 길게 빼잖아요. 아, 밑으로 길게 빼잖아요. 때문에 아... 이제 우리 이제 나그킹 사용한 거는 네. 이제 이런 식으로 네, 동글동글한 네, 모양이 이쁘게 아... 나오지. 이를테면 밭대기로 하는 사람들도 네. 사실은 이렇게 길쭉게 빠진 걸 별로 선호 안 해요. 아, 선호하진 않으세요? 네. 아... 왜냐면 난자에 이렇게 넣었을 때 포장을 했을 때 네. 이게 제대로 쓰지가 않아요. 움직여 막 이렇게 이제 밑에가 그래도 살이 좀 차가지고 네. 이런 사과 전형적인 모양을 갖추고 있으면 네. 움직이지 않잖아요. 아...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차이예요. 크다고 중요한 게 아니네요. 그러면. 그러죠. 이렇게 길어갖고 이게 참외지. 길어갖고 이게 사과라고 볼 수가 없죠. 아. 그래도 이거는 또 양호하네. 이보다 더 긴 것도 있어요. 아니 참외. 근데 나는 이제 믿고 나그킹 같은 경우는 네. 사실은 뭐 저 약 조절할 필요도 없이 그냥 네. 500에 한 병 넣고 그냥 치니까. 네. 그러니까는 걱정할 거 없이 그냥 막 치는 거죠. 이게. 그런 이점이 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모양 때문에 사실은 이제 대인 사람들이 좋다고 그래요. 그거는 이제 여기 농가분들도 다 인정을 한 상태니까. 지금 이렇게 보다시피 지금 아직 수확 전 이 사과들 보면 네. 모양들이 다 이렇잖아요. 지금 네. 다 이쁘잖아요. 네, 전부 다 이렇게, 네. 뭐 이렇게 굴곡진 거 없이 잘 네.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따 또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네. 당도 자체가 네. 우리가 색당킹을 쓰잖아요. 수확 전에. 네, 네. 그게 상당히 그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색당킹. 네, 색당킹. 색당킹은 어떻게 쓰셨나요? 그러니까는 이제 당도하고 네. 착색에 도움을 주잖아요, 그게. 네네. 그러니까 호르몬 없는 그 착색제는 네. 사실 우리 색당킹이 최고 좋은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색이 호르몬이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네. 그렇게 막 눈에 띄게 빨리 오질 않아요. 다른 그 이런 그 비브랜드 그런 착색제하고는 조금 비교가 되지. 다른 거 색이 빨리 오는데 좀 늦다. 그렇죠. 그럼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긴 한데 네. 맛에는 전혀 틀리니까 맛이. 맛이 틀리니까. 예. 아... 맛이 틀리니까. 그 일반적인 호르몬 쓰면 맛이 어떻죠? 일트면 고라요. 그 안에 시방을 고라. 빨리 익혀서 네. 그 착색이 돌게끔 하는 인위적인 작용 때문에 맛이 자체가 네. 이 천연 맛이 안 나오죠. 천연 맛이. 예. 이를테면 군내가 나. 군내. 예. 아... 근데 우리 사과 같은 경우는 정말 처음과 끝이 맛이 같아. 똑같아. 굉장히 그 맛 갖고도 경쟁력이 있어요, 내가. 아... 그래서 내가 몇 년 전부터 색당킹을 계속 쓰거든. 그러니까는 조금 인내력을 갖고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데 네. 나는 색당킹 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열흘 만에 색깔이 났으면 네. 다른 사람은 4일 만에 색깔 났다고 뭐 가격 대비 뭐 이렇게 따져봐가지고 아유, 그 안 쓰겠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은. 그래서 나는 맛으로 맛으로 한번 평가를 해보자. 아 맛으로? 네, 그 얘기죠. 보통 그 색당킹을 처리하는 시기는 이 사과가 처음에 빛이 돌기 시작을 할 때 이 색은 아니지만 이 파란색에서 노랗게 색이 살짝 입혀집니다. 그때부터 색당킹을 연면 시비로 500백으로 한 500평 정도 이왕이면은 저녁에 처리하시는 것보다는 아침 일찍 처리하시는 게 이 착색이라든지 당도 올리는 효과는 굉장히 더 좋으실 거예요. 일반 솔직히 호르몬 처리하는 것보다는 색 발현도는 느려요.
이거는 노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익히는 역할을 해주는 게 색당킹입니다. 아, 그 블라인드 테스트를 위해 가지고 사과 하나를 따가지고 한번 저 애들한테 먹여볼게요. 그 다른 농장에서 두 개를 또 구해왔습니다. 앞에 사과 세 개가 있네요. 이게 여기서 이 농장에서 키운 사과도 있고 다른 농장에서 키운 사과도 있거든요. 네. 한번 맛을 보고 어떤 게 제일 맛있는지 한번 평가해 줄 수 있어요? 네. 1번. 어떻게 제일 맛있어요? 가운데 거. 가운데 거? 가운데 게 어떻게 맛있어요? 더 상큼해. 상큼해? 응. 상큼하고 또? 더 달콤해. 더 달콤해? 응. 맛이 굉장히 확 진한 가운데 게 확실히 맛있어요? 응. 맛있다. 맛있어? 응. 뒤 보고 있어, 뒤. 잠깐 뒤. 이거 섞을게요. 섞는데, 진짜로. 그거부터. 네, 제일 맛있는 사과를 골라내세요. 싫어! 먹어봐. 한 입씩 맛, 이렇게. 마지막 기억하고. 맛이 없나 봐. 맛이 저도 그렇죠. 나 이거 두 번째 거 이제. 셔. 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거. 어떤 사과 제일 맛있어? 이거? 어떡해? 이거 진짜 섞은 건데? 진짜 섞은 거. 오. 따봉이야? 맛을 보면 네. 확실히 틀려요. 확실히? 네. 다른데 그 착색제 네. 쳐서 호르몬 포함된 착색제 쳐가지고 네. 그 맛하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자연 착색된 맛하고는 네. 천지 차이에요. 아, 천지 차이. 네. 나도 나랑 똑같이 웃겨. 뭐야, 새끼야! 나? 한 입. 이거? 한 입. 이거? 이거? 손만 넣으면 얘 둘 다 뭐? 이거요. 이거? 이게 맛있어? 입맛은 그 어린이들이 더 정확하다 보니까 어린이들한테 한번 어떤 사과가 더 맛있는지 해봤는데 전부 다 FMC 농법으로 한 사과가 맛있다고 합니다. 그 호르몬이 하나도 안 들어가다 보니까 식감하고 당도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솔직히 그 뭐야 우리가 당도 측정기가 없어서 그러는데 네.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쪽 당도하고 네. 우리 그 당도하고 뭐 하여튼 조금은 차이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지금 한번 현재 당도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 당도를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FMC로 재배한 사과. 이거는 지금 관행 호르몬 농법인데 보시면은 벌써 변색이 되고 있어요. 지금 딴지 얼마도 안 됐는데 저 저장성이 엄청 떨어지겠죠? 과연 FMC 사과는 이렇게 뽀얗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13.9릭스. 그 다음에 FMC로 재배한 사과. 자, 이제 FMC 사과. 15.2릭스. 며칠 숙성 당도는 더 올라가겠다. 그러니까 관행 재배보다는 그래도 FMC 농법으로 한 게 더 맛있는 사과 같아요. 그래서 농가분들도 정말 소비자를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은 좀 저희 FMC 농법을 했으면 좋겠고요.
소비자분들도 저희 FMC 농법을 한 사과를 좀 찾으셔가지고 농가들한테 힘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FMC 색단킹이나 막 그런 거를 권하고 싶은데도 네. 다른 데가 또 더 빨리 나오니까 네. 이 사람들은 마당으로 관계없이 색깔만 빨리 나와서 재감만 받고 팔면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사과 농가가 그게 그 손해예요 사실은. 진짜. 다 맛있어야 되거든 사과는 무조건. 약간 색깔이 덜 나왔더라도 맛을 보고 평가를 해주면 정말 그 이렇게 한번 해보겠는데 네. 그러지 않으니까 그런 점이 좀 아쉬워요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사람들도 소비자들도 인식이 좀 바뀌어야 돼. 좀 먹어보고 뭐 이렇게 색깔이나 모양이나 그런 거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그런 그 어떤 맛에 사과가 있다 그러면 그걸 사 먹을 수 있는 정도 돼야 되는데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 무조건 빨고 크고 고구마 찾아. 정말 맛있는 사과가 여기 있는데 예, 참 그렇죠. 아쉽네요 진짜. 예. 그래서 나는 좀 그런 게 좀 아쉬워요 솔직히. 이렇게 이제 수확이 다 이제 끝나게 되시면은 이제 이파리가 이제 매달려 있죠. 잎이 매달려 있으면은 과가 없더라도 뿌리 활동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제 겨울 나기 전에 이제 저장양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수확을 다 하시고 나서 이 낙엽이 치기 한 달 전에 루엔스 아쿠도를 150평당 각각 한 병씩 이렇게 관주로 이렇게 주시게 되면은 이 겨울에 냉해 걱정 없이 잘 버티고요. 또 봄에도 꽃눈에서도 확실히 꽃눈이 빨리 트는 거를 더 경험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감사거름으로 이제 태비 같은 거 주시는데 루엔스 아쿠도가 들어가시면은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 태비에 들어가 있는 중요한 요소들이 루엔스 아쿠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주기 편하시고 필요한 것만 들어있기 때문에 토양에 염류에 대한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과 같은 경우는 좀 관행에 좀 많이 치우쳐 있는데 좀 이렇게 선진농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렇게 홍로를 부사처럼 그리고 식감도 좋게 더 맛있게 만든 사과를 만들기 위해서 같이 한번 이렇게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나라 사과 1등 사과입니다.